애교용아 허튼 짓 하지 마라. 상호형 같은 남자 없다. 내 무슨 허튼 짓 했는데? 허튼 짓 하지 마라. 어제도 어디 갔다 왔어?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. 롯데월드. 그 친구네 커플이랑 롯데월드를 갔다 왔다 하더라고. 아까 씻으러 갔는데 나보고 자기야 나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 너무 외로웠어 하면서 나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안으려고 하더라고. 그거 했어 안 했어? 그랬어 안 그랬어? 했어.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컴퓨터를 드립니다. 구독은 안 했는데? 구독도요? 자기 롤 실력 많이 늘었나? 복귀할 때 이제 롤 실력 보여줄 수 있어? 복귀하기 전에 실버 갈 것 같은데? 복귀 자기야 그 뭐야 내가 우리 방송하면 이케아 가서 직접 내가 자기 줄자로 딱 자기 방 사이즈 책상 재가지고 사줄게. 사서 딱 조립해줄게. 응. 어? 사이즈 재가지고 저 남자답게 알지? 아 방송 쌉반응이에요. 뭔 소리야. 마스터 가기 전에 화병으로 뒤집었다 상호야. 아 진짜 요새 좀 하지 화가 많이 난다. 게임 지면 어떡하지? 그래 자기야 못하는 사람들이 화가 많아. 아 지는 이유가 뭘까? 못해서. 말 좀 심하네. 그럼 미안. 애교용아 허튼 짓 하지 마라. 상호형 같은 남자 없다. 내 무슨 허튼 짓 했는데? 허튼 짓 하지 마라. 어제도 어디 갔다 왔어?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. 롯데월드. 그 친구네 커플이랑 롯데월드를 갔다 왔다 하더라고. 아까 씻으러 갔는데 나보고 자기야 나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 너무 외로웠어 하면서 나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안으려고 하더라고. 그거 했어 안 했어? 그랬어 안 그랬어? 했어. 야 아주 그냥 방송에는 부끄러워한 척 하지만 저랑 둘이 있으면 저한테 아주 그냥 애정 표현이 아주 지려요. 인스타 봤어 존나 불쌍하더라 시연이. 커플 사이에 껴서 사진 찍었더라. 인스타도 올렸어? 잭콕이라고 술집에서 그렇게 따로 판다. 아 이게 잭콕이야. 잭콕 우리 또 많이 먹었잖아 자기야. 어 이게 잭 이게 잭콕이야. 이거 이거야 이거. 우리 근데 맨날 먹던 거 있잖아 거기 저쪽 가서. 너무 맛있겠다. 와 그때 먹던 그 맛이다. 최근에 먹던 그 맛이네 진짜. 어. 근데 너 시연이 소주로 꼬셨다며. 그건 시연이가 나보고 소맥 먹자 해가지고 울산에 그 소주 시키면 이렇게 그 통로로 해가지고 직접 개발한 뭐 통로로 해가지고 소주가 배달이 와요. 오빠 저랑 소주 먹으러 가실래요? 네가 어? 언제 자기가 에이. 부산에서 헤어지기 아쉽다고 울산에 술 먹으러 가자 그랬잖아. 내가? 뭔 소리? 자기가 했는데요? 양심? 양심? 양심 너무 없고요. 시연이는 상호가 뭐가 좋냐 세계 만들어보고 싶네. 그냥 같이 있으면 엄청 편해. 내가 누구 앞에서 불편해서 이렇게 영화 보면서도 잘 못 자는데 상호 뭔가 편해서 그때마다 영화 보면서 잤어.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? 상호 형 올해 결혼할 거야. 결혼 언제 하실? 느낌 올 때? 느낌 지금 안 왔어. 아직 아니야? 응. 결혼해준대. 그것도 물어봐야지 나한테. 결혼해주냐고 나한테. 아 결혼해줄 거야? 응. 생각 중. 아 고마워 생각해줘서. 상호야 벌칙인 거 같은데 남은 술은 다 처마셔라. 빈병들 사이에 숨겨놓지 말고. 아이고 들켰다. 안스타님 별풍선 5개 감사요. 한랑기냐? 따뜻하다. 오빠 한번 하자. 아 자기 너무 아프게 해. 88VALOR님 별풍선 10개 감사요. 시연이 발 왜 이렇게 크냐 최홍만이냐? 이분 왜 벌려? 아니야 이 잠시만 이만해 이불 찌르는데 이분 왜 벌리냐고? 내가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. 아니 이만해 오물오물거리면 자꾸 이불 벌려. 아기야 뽀뽀 뽀뽀.